MBC 충북 출범에 따라 오늘은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특집 뉴스데스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주 MBC와 충주 MBC가 통합해서 내일부터 MBC 충북이라는 한 회사가 됐습니다. 구성원들의 자율합병으로 명실상부한 독권 방송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MBC와 충주 MBC가 46년 만에 하나가 됐습니다. 충북의 방송 권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 담당해온 두 방송사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발맞춰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 충주 MBC의 자율 합병이라는 결단을 구성원들 스스로 내렸고 회사는 한 회사가 됐지만 청주와 충주에 있는 연주소는 그대로 남아 지금처럼 제작과 송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화된 독권 방송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충북 전체를 아우르는 MBC 충북의 출범에 따라서 이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방송 합병 계열사가 된 MBC 충북은 청주는 보도와 제작 중심, 충주는 경영과 사업 중심으로 특화됩니다. 우리 충북에 MBC가 두 개가 있어서 우리 충북이 두 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MBC가 하나로 통합이 되시니까 우리 충북이 진정한 하나의 충북이 됐구나. 청주와 충주 MBC는 지난 2011년부터 겸임사장 체제로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합 운영했고 MBC 충북 시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MBC 충북. 생존을 넘어 명실상부한 독권 방송으로 신수도권 시대를 열어가는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